된 거. 기어이 네가 이렇게 시애미를 참는구나. 어머니. 네 시아버지가 시키듯 시어미 핫도치면 이르라고? 왜? 돈이라도 몇 푼 더 준다고 꼬시듯? 저,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세요. 저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시어미 잡아서 시아버지한테 이쁨 받으면 시집살이 날로 먹을 것 같아? 난 이 집 종이 호랑이니? 어머니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 잘못 들여서 폐가 망신한다더니 어떻게 너 같은 화상이 들어와서 내 명주를 잡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없이 자란 애들이 욕먹는 거야. 친정엄마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딸 자식 가족 교육이나 제대로 시켰겠지? 은재 손님 왔어. 에리야. 은재야 내가 잘못 찾아왔나 보다.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 안 하고 왔는데. 에리야 이게 얼마 만이야.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왔어? 어머 부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쁘지? 나 이렇게 예쁜 꽃 꽂고 꽃가마 타고 시집 갈 거야. 네 예쁘세요. 근데 가시 조심하셔야죠. 다치면 큰일 나요. 근데 인연은 누구야? 꼭 갈치같이 생겨가지고 눈알이 기분 나빠. 제 친구잖아요 고모님.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친정오빠하고 결혼할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갈치같이 생겨서 죄송해요. 죄송할 거 뭐 있어? 네 얼굴이지 내 얼굴이냐? 조카 나 나가서 놀게. 네. 교빈 씨 고모 맞지? 어디 모자란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단단히 미쳤는데? 아 저런 사람하고 뭐하러 말 섞어? 무시하고 말지.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셔. 아, 볼 부은 것 좀 봐. 어떡하니? 손자국 남겠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잘못 스친 거야. 오랜만에 너 보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며느리한테 손찌고 마는 네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아직도 십살이 고달픈 거야? 많이 힘들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잘 살 거라 생각했지 뭐야. 애니야. 네 성격에 친정 가서 얘기할 일도 없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댄 거야. 그렇게 참다 병나면 억울해서 어쩌려 그래. 너 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이런저런 얘기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왜 이제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참! 저 오빠한테 너 전화했어? 오빠가 너랑 연락 안 된다고 얼마나 애타했는데 얼른 전화해봐. 아까 전화했더니 바쁜지 안 받더라고. 이따 다시 해보지 뭐. 그럼 너 메이크업 공부 다 끝난 거야? 너 파리에서 큰 상도 받았다면서. 파리에선 꽤 큰 상이야. 월즈 유니버시티에서도 내가 메이크업 담당했는데. 너 드디어 해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거야. 네가 내 꿈까지 이뤄줘서 너무 기쁘다. 너도 나름 성공했잖아. 이렇게 좋은 집에서 멋진 남편이랑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그래도 난 네가 너무 부러워. 너는 네 인생 사는 것 같아서. 아 참, 내 정신 좀 봐. 마실 것도 안 내어보.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가만 앉아 있어. 세숙 씨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애리 나오면 시키면 돼. 아, 감수봐. 근데 우리 애리 어디 갔어? 애리 산다 시주하는데 불러다 내기야 되겠. 아이고, 꼴난 한 접시인데 무슨 애리까지 불러. 은재야, 자, 아이고, 그냥 살아서 꿈틀거린다. 얼른 먹어. 정서방. 예, 자기 노릇이. 자네 말이야, 우리 은재 버리고 절대 바람피면 안 돼. 남자는 착오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마누라를 지켜야 하는 서방의 의무가 있거든. 자. 미안합니다. 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갈 필요 없어요. 다 됐어요. 저, 여기가 오늘 좀 신혼부부 잠자리인 걸 깜빡했네요. 은재랑 쭉 한 방을 써서 내 방이라고 착각했어요. 예. 아, 저는요, 저 술이 올라서 잠깐 누워 있으려고 들어왔는데 저 놀랬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은재랑 저 친자매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앞으로는 가족처럼 처제처럼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야죠. 곧 강제하고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진짜 가족이 되니까요. 참, 눕고 싶다고 했죠? 제가 잠자리 봐드릴게요. 아니, 저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술 다 깼어요. 잠깐 누워있어요. 아버지랑 계속 술 마시다가 밤새 변기통 붙잡고 지옥 구경해야 될걸요? 당갔는데 먹어볼래? 우리 그이가 좋아해서 자주 담그거든. 너 베테랑 주부 다 됐구나. 수정가까지 담아먹고. 근데 남편은 잘해주니? 좀 까칠해 보여도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정도 많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겠으니까 이제 내가 잘해줘야지. 그래? 향수 하나 사왔어. 남자 건데 네 신랑 줘. 어머, 이거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향수인데 어떻게 알았어? 그냥 고른 건데 우연히 딱 맞췄네. 그 향수 바람둥이들이 좋아하는 향수래. 잠깐만. 아, 네, 나예요. 서랍에 서류요? 이거 오늘 필요한 거예요? 네. 누구야? 남편?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나 봐. 근데 내가 얼굴이 이래서 좀 나가기가 그러네. 남편 회사 아직도 논현동이야? 나 지금 그쪽으로 움직이는데 가는 길에 내가 주고 갈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퀵서비스 부르면 돼. 뭐 알았을 때 없이 돈 써. 가는 길이라니까. 비서실에 맡기면 되잖아. 잠깐 어머니한테 인사만 드릴게. 집에 어른 계시는데 그냥 하는 게 걸려서. 지금 기분 상하셔서 좋은 말씀 안 하실 텐데 맘 상해하지 마. 걱정 마. 저렇게 단순한 시어머니는 다 요리하는 방법이 있지. 아무도 들어오지 말랬잖아. 저 은재 친구 애리예요. 오래전에 몇 번 뵀었는데 기억하세요? 애리? 애리가 누구야? 아, 교빈이 처가집에 얹혀 살던 그 아가씨? 그 깡패 처남이랑 결혼한다던
맞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네요. 은재 친구긴 하지만 강재 오빠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무 사이든 아니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내 방에 들어온 용건이나 말해. 제가 5년 동안 프랑스에서 메이크업 공부를 하고 왔어요. 괜찮으시면 어머님 피부 관리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한테 장사하러 온 거야? 은재 친구라니 안 봐도 뻔하지. 친구가 부잣집에 시집갔다니까 시댁 등쳐서 돈 훑어먹으려고? 어머님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파리에서 정식으로 공부했고 아무 얼굴이나 만지지 않아요. 인사로 하나 두고 갈게요. 프랑스에선 꽤 유명한 건데 한번 써보세요. 그럼. 아니야? 돈 싸들고 주문해도 못 산다던데. 어머 이게 웬떡이야 웬떡이야. 어머나 어머 세상에. 어머나. 이거 혹시 중국산 짝퉁 아니야? 들어가. 응. 겨우 이걸로 살려고 교빈 씨 붙잡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뺨까지 맞으면서. 구은재 돈 안 받는 가정부로 사느니 차라리 위자료 받고 이혼료로 사는 게 어때? 이제 와.